비비 한번 물 한번 드려 봐 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 물. 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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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가 비비인데요. 이게 아~ 보시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워리의 아 맞아요 맞아요 어덜트 네. 컨셉입니다. 고맙습니다. 오. 성장한 워리. 근데 이름은 비비라고 붙여놨고 비비 이래가지고 이제 원격지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를 클릭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이제 AI가 해줍니다. 이렇게 실수도 하고 다시 재트라이도 하고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MC 강민섭입니다. 매번 저희가 앉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이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 로보플러스 테스트필드 마이스터 로봇화 지능센터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서울 도심에서 이곳만큼 로봇이 많은 곳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로봇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로봇을 소개시켜 주실 전세웅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센터장님 우선 간단한 그 자기 소개와 그다음에 이 센터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전자기술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의 전세웅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는 산업부 3기반 사업으로 이제 지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은 국내 이제 영세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을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중소 제조 현장에 로봇을 빠르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로봇을 통해서 보다 이제 효율적인 제조 현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에 몇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이라든가 관련된 장비들을 기업들에게 대여하고 네. 그 기업들이 직접 써볼 수 있게끔 네. 그런 장비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단순히 대여뿐만 아니라 네. 저희 이제 기술진들이 그런 기업들이 오시면은 네.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장비를 직접 그쪽 제조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브 콘셉트 POC라고 하죠. 네. POC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 들었는데 실제 네. 이제 로봇들을 저희가 이곳에서 볼 수 있고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지금 보시는 요 장비 리스트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크게는 이제 24종의 장비가 있고 자세하게 그 세부 장비로는 약 80여 종의 장비가 있는데요. 주로 로봇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센서들, 네. 그다음에 로봇과 이런 제조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제조 현장의 제조 설비 네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써보고 싶은데 네. 이거를 써야 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이쪽에 와서 직접 겪으시고 해보시면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되고 네. 또 다양한 로봇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진짜 제조 현장에 이제 로봇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로봇이 가격이 비싸서 일단 네. 어디서 뭐 써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구매를 그렇죠. 하게 되는 그런 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산업부에서 네. 지원해 주는 네. 로봇이다 보니까 네. 국산 로봇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놓고는 네. 있지만 네. 최근 트렌드에 또 맞춰서 최신 트렌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로봇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는 네. 산업용 제조 현장이라 그래서 산업용 네. 로봇 뿐만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근미래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네. 비비 한번 물 한번 드려 봐 주세요. 네. 물 좀 주세요. 물. 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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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비비인데요. 이게 보시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워리의 아 맞아요 맞아요 어덜트 컨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성장한 월이. 근데 이름은 BB라고 붙여놨고 BB 이래가지고 아~ 그냥 이제 엔지니어들이 붙인 거고요. 네. 아, 너무 이게 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영국에는 되게 유명한 알로아라는 팔입니다. 네네. 그 알로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이제 로봇에 이게 제조 현장에 왜 필요하냐라고 네. 했을 때 미래의 휴머노이드가 지금 막 도입된다, 제조 현장에 도입된다는 네네. 얘기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에 도입 가능한 실제적으로 저렴한 로봇일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형태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네. 휴머노이드는 도입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면에서 네. 먼저 도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럼 혹시 그 스탠퍼드의 그 알로아 그... 맞습니다. 아. 네, 알로아 베이스로 저희가 약간 개조를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네.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이루어진 텔레오퍼레이터 장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구축을 하느냐라고 네. 하면은 이런 한번 좀 시범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장비를 구축할 이런 그 이게 이제 그 커넥터 네. 체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의 조립 전자 부품 공정에는 이런 조립 공정이 많은데 네. 이게 은근히 힘과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로봇에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 규격화된 규격화된 작업 같으면은 사실 이런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이 정확하게 그렇죠. 위치에 가거나 네, 네. 지그 같은 거를 장만해서 그렇죠. 네.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력조차 이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 현장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있고요. 네네. 이제 저희의 이제 해답은 이런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비가시권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뭐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네. 미래에는 재택근무로도 할 수 있고요. 저런 작업자가 네.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품을 잘 조립해야겠다라는 그런 노하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 로봇을 조정할 수 있다면은 꼭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또는 이런 로봇 공장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네. 얼마든지 같은 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공정은 네. 스피닝 압출 공정입니다. 네, 네. 스피닝 압출 공정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잘 일반화되는 기술은 아니고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물레동에서 많이 하시던 네,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명맥을 이어가시면서 지금 이 기술은 아주 고정밀화되고 아주 정밀 작업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네. 기계에서 그냥 프레스로 찍어내고 네. 지금 이제 스피닝 작업 공정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좀 철판을 네. 이 장인들의 감에 의해서 계속 이제 눌러내면서 이런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스터, 그러니까 명장이죠. 마이스터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로봇화, 마이스터 로봇화이제이션. 그게 이제 저희 과제의 핵심 이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 데이터를 네. 이런 툴을 만들거나 이제 모션 캡처 장비를 입혀가지고 네. 이 데이터를 취득을 했어요. 그게 좀 장기간 취득을 했는데 약간 데이터가 적은데도 이제 그 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로 포커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AI에 좀 포커싱을 한 건데요. 이제 여기 데이터 수집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런 기계를 통해서 로봇이 그대로 그 장인의 손기술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스팟이라고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명하죠. 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인데 저희가 이 로봇에 지금 보시면 5G 원격 관제 장치를 붙여서 이제 비가시권에서 5G 통신망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네.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제어라는 게 이렇게 매니플레이터까지 있으면은 단순히 이제 키보드나 뭐 핸들만으로 조이스틱만으로 하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로봇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유 제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이는 대표적인 공유 제어 기술이 이 문을 열 때 키네마틱을 하나하나 제어하기는 너무 어렵겠지만 문의 핸들 위치와 그다음에 힌지 위치 정도만 클릭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AI가 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AI가 동시에 제어하는 게 이제 공유 제어의 기본 컨셉이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원격지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를 클릭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이제 AI가 해줍니다. 이렇게 실수도 하고 다시 재트라이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이 상당히 무거운 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발을 거는 전신 공조 작업까지 같이 이게 이제 다 일일이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사람이 하고 세부 제어는 AI가 하는 요거를 공유 제어라고 합니다. 이제 저기 있는 카메라, 그러니까 센서, 네. 센서로 물건을 인식을 하고 그 물건을 이제 피킹하는 이제 오더 피킹 로봇인데요. 네. 기존의 오더 피킹하고는 좀 다른 게 네. AI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 보는 물체도 피킹을 합니다. 종류와 물건의 파지 위치를 네. 인식을 해가지고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물건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지 형상은 어떻게 될지 그걸 정확하게 다 입력을 해줘야 네. 됩니다. 근데 물류는 계속 그걸 바뀌는데 그쵸. 그걸 입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더 피킹 기술은 처음 보는 물체도 스스로 인식하고 잡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알로하 마스터거든요. 이런 형태로 아까 보셨던 그 로봇을 조종을 하는 거고요. 양팔 로봇을 이제 이 VR로 입체 영상을 보고 이 원격 조종 데이터와 모바일 장치를 가지고 이제 비가시권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비가시권에서 해야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공장, 창원에 있는 공장에 있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젠가는 그럼 진짜 집에서 다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니까. 그거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거예요. 될 거고 사실 그게 먼저가 될 거냐, AI가 먼저 빨리 될 거냐의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제 견해는 그 이게 섞여 있는 기간이 꽤 오래 갈 거다. 반드시 AI로 팍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간 단계의 기술 그리고 결국 AI로 넘어가려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 기술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AI로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로보티스트 매번 앉아서 진행하다가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진행을 해보았는데 저도 굉장히 이 밖에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했고 좀 색다른 경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 시설을 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스타트업 또는 국내 로봇 관련된 기술자분들이 이 장비 로봇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네. 국가에서 이제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